외주 터널이라고 저 앞에다 써져 있네. 봅시다. 이게 해저 터널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80m로 들어간 게. 조심하시오. 눈 감지 말라고?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유리도 깨끗이 닦고 해저 터널로 들어갑니다. 거기도 보여요? 가봐. 아이,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가 돌아들어요. 예, 여러분께서는 이제 해저 터널 예, 들어가겠습니다. 7,916m, 7km에서 조금 빠지네. 예,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우리 그때 한 7km 정도? 6,916m. 7km면은 뭐 구간 단속이다. 도포에서 신부권 거리네. 그러죠. 신부 그 사가리까지 6. 몇 km. 네, 터널 이제 시작됐습니다. 맞다, 시원하네, 환하네. 그냥 우리 터널 가는 게 똑같지. 우리 도로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래 같은 거 기대놓고, 세비, 뭐, 개 이런 거 기대놔야 되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예, 투명으로 해가지고 바다가 그래, 보인다든지. 바다가 보여야지. 네. 이렇게 중간중간. 그렇게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나는 아니라 사를 견뎌낼 유리가 필요하겠지. 중간중간에 아니 1m짜리 유리 갖다가 해놓으면 되지. 그렇다지. 근다운데. 네. 근데 우리 수축관처럼. 어. 그래서 우리 저희 50m라는데. 선생님 지금 우리가 물속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네. 아주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물 밑으로 그냥. 물밑, 땅 밑으로, 뻘 밑으로 또 가고 있어요. 네. 바다 밑에, 뻘 밑에서 파가지고 들어가갖고, 위에다가 막 스프레이로 콩, 쏴가지고. 콘크리트 만들어갖고. 콘크리트로 쏴. 저쪽하고 이게 통과하는 데가 막, 이게 다 통과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터널을 이렇게 가면서 뚫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을 그냥 밖에서 만들어갖고, 밀고 간다, 밀고. 뚫어놓고. 뚫어놓고 밀고 가고 또 쏘고 계속 보는 건 또 저쪽으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어? 보는 건 저쪽으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술이 아주 세계적인 기술이야. 그 직진도 아니고 비트로만 해갖고 양쪽에서 딱 파갖고 딱 맞아버리는 거. 이게 지펙스 해가지고 딱 맞춰서 1mm도 안 틀리게 저쪽에서 여쪽에서 터널을 뚫으면서 딱 맞는 거야. 가운데 이제 이쪽으로 만들어가면 몇 미터인가 안 나와. 70m. 지하 70m 들어왔네. 여기가 참으로 깊은 가 보네, 지하 70m인 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네. 예, 여기가 이제 지하, 해저 이제 제일. 80m. 여기다가 뭐 이렇게 딱 공원을 하나 만드는다든가. 이 10년 걸리는 거야? 11년 걸리는 거야? 진짜 올라간다. 얼른 나가버려야 돼. 빨리 가보소. 예? 빨리 좀 가보러. 이거 물이랑 터져도 어쩌겠냐. 아이, 걸려. 빨리 가면. 구간 단속. 또 구간 단속이라고. 바로 구간이 우리. 구간단속이었고 60km. 60km. 최고속도 60km요? 70km. 지금 우리가 55km. 70m. 54km 지금 현재. 70km. 아 이거 돈 우리 세금 내고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천천히 죽여가야 돼. 그래도 걸어가는 길도 있네. 그래도 다행스럽게. 네. 이것은 사람이 인도가 아닌가? 아니요. 그쪽으로 있는 게 인도가 아니라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정비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 가면은 걸어가면 CCTV가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 걸어가시냐고. 길이니까 간다고. 앞에 써있는 거 못 보냐고. 인도 없다고 딱 써있거든. 그 읽을지 모른다고. 못 걸어가요. 다리 같은데 우리가 목포대교 같은데 한번 걸어가봐봐. 난리 나고 그러네.
소방차가 소방차가 다 떠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앞으로 살라고 착착한다.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냐고. 아니에요, 나 이러고 경치 보러 왔어요. 아니요. 아, 압니다. 그리고 그 앰뷸런스 거기다 싣고 가버려요. 그리고 막 반항하면 정신병을 넣어버린다니까. 아니, 그, 우리 저 경상도 사람들은 목포대교와 안공되기 전에 경상도 사람들이 여섯 명이나 자살했다니까. 그 말이야. 안공도 하기 전에. 그 경상도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할 때는 어디서 뛰어내리더라고. 오죽했으면 그 태정대의 그, 그 자살바위라고 그랬을까. 그 태정대 자살바위 엄청 많이 죽었잖아. 거기다가 휴게소를 지져서 못 죽게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는 뭐 강한대교 어디가 막 뛰어내리니. 우리 이렇게 보면은 부엉이 방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려 죽었잖아. 그 하들을 그 자살하면 뛰어내리더라고, 경상도. 충청도는 뭐?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충청도? 충청도는 목 매달아 죽네, 목 매달아. 우리 나중에 사는데 그 삼성 앞에 아카시아 나무에 뭐 난리 났더라고. 가보니까는 그 나무에다가 천을 씌워놨더라고,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그 걸음자루를 다 그냥 부러진다 그랬더니 자살해갖고. 사람 그 숨 끊어지면 마음대로 못 내려. 안 내리더라고. 검사 지휘서가 있어야 돼. 그런 것 같더라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도 무서워서 걸어다니는 못하니까. 그래서 어디서 왔다냐? 충청도에서 왔다고. 맞아, 맞아. 충청도는 목 매달아지. 왜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구경하느라고 천천히. 전라도는 어떻게 죽잖아요? 전라도는 꽉 미쳐서 죽으면 그냥 죽지 않으면 꼭 농약 먹고 죽네. 한장이 죽었어. 그럼 병은 띄고 가야지. 세척해야지. 농약값도 비싼데 왜 농약 먹냐 말이야.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지 말아요. 다 그래. 제가 질러서 농약 먹고 죽는 거 난 몇 사람 봤어요. 그러지, 아니요. 질러서 사람들은 어디 바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고, 목매달을 잡지도 않고, 꽉 농약 먹는 거. 농약 먹고 죽었다는 소리를 나 많이 들었어요. 아, 어디 사나, 인간 세상 다 똑같지. 자기 먼 눈에 뭐가 보인 게 그랬어. 여기서, 그래도 여기는 뭐야, 인공 환풍기가 없는데도, 공기 정화가 잘 되네. 그럼 그래? 그 뚫려갖고 빨아들일까? 그래서 좀 비싼 걸로 정해줘. 아니 지금 뭐가 없잖아. 물방울 하나도 안 세고 저것이.
들치는 큰데 작다는 것들이 깝칠깝칠하면 열 받겠어. 네. 그래려니 하가 됐다 봐라. 여기다가 이제 보호 막 해주네. 양보나 안 해주려고. 시선 도로가 5분이다. 바로 이 앞에가 외전 터널이 있으니까. 네. 그 자리니까 아니 그 자리 장소